저는 이번에 그 ICMC 기술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오진수입니다. 이 ICMC는 인터내셔널 컴퓨터 뮤직 컨퍼런스로서 국제 행사를 대구시에서 유치를 해서 지금 한국의 컴퓨터 음악을 소개하게 돼 있는데, 여러분들의 작곡자들이 해온 자기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. 저는 다채널 음향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음향인으로서 접한 지가 2000년도에 사실 그 24.1 채널을 국립극장에 제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쭉 해왔거든요. 그런데 소니티어가 개발한 이 알고리즘을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. 쉬우면서 간편하면서, 쉽다는 건 간편하다는 거죠. 간편하면서 24채널 이상의 어떤 다채널 구현이 아주 쉽고, 또 한국, 우리나라의 기술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박수로 보내고 싶습니다. 우리의 IT 강국이 사실은 하드웨어는 좀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잖아요. 우리가 현실적으로. 그런데 소니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금 영화 쪽에 많이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, 저의 생각은 이쪽 공연장이라든지 음향인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널리 쓰여진다면 소니티어가 좀 이렇게 접목을 해서 같이 가준다면 아마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굉장히 그 앞선 나가는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